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정치일번지 종로구입니다. 이낙연 전 총리와 한동훈 장관, 전현희 권익위원장, 곽상원 변호사 등이 거론되면서 정치일번지다운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서울 종로구 선거구 출마가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가 21.6%로 1등, 곽상원 변호사가 12.9%로 2등,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12.5%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이낙연 총리가 1위이나 압도적인 차이는 아닌 것이 흥미롭습니다.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서울 종로구 선거구 출마가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국민의힘 차기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. 최재형이 17%, 한동훈이 29.6%를 차지했습니다. 윤 대통령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가상대결 곽상원 마이너스 최재형. 만약 다음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. 곽상원 34.8%, 최재형 29.5%로 곽상원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가상대결 이낙연 마이너스 최재형.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민주당 내 1위였던 이낙연을 최재형과 가상대결로 붙여보았더니 국민의힘 최재형이 28.5%로 이낙연 28.4%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것은 해당 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뒤집는 결과입니다. 종로를 발판으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낙연으로서는 아쉬운 스코어입니다. 가상대결전 현이 마이너스 최재형. 이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최재형이 승리했습니다. 최재형은 30.6%를 얻어 30.0%인 민주당 전현희를 0.6% 차이로 앞섰습니다. 단 이 수치는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. 한동훈 전부 승리. 반면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을 가상대결시켜보았더니 모든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격차가 적었던 것은 곽상원 변호사로 최재형과 한동훈에게 모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